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셀라입니다. 셀라입니다. 저희 오늘은 발수와 친수 이렇게 코팅제 중에서 탈지를 해놨어요. 야, 나 얘기하고 있잖아. 이거 얘기할 거 아니야, 결론은? 그렇지, 결론은 그건데 오늘은 할 탈지를 해놨어요. 저희 영상 중에서 바디샤인이라고 친수용 제품인 그 왁스가 있는데 광부스터를 최근에 촬영을 했죠. 아, 그렇지. 근데 그 영상에서 이렇게 댓글이 그런 댓글들이 좀 달리더라고요. 친수 위에 뭐 발수를 올려도 되나요? 발수 위에 친수를 올려도 그치. 되나요? 이런 몰라요, 좀, 나도. 우리도 몰라, 솔직히. 그래서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댓글들이 있길래 저희가 이렇게 또 실험을 또 한번 해보려고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세차는 전부 다 끝내놨고 탈지까지 완전히 다 시킨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도장면이 되게 뻣뻣한 상태인데 일단은 탈지가 되어 있을 때 상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입장도 선생님 몇 장 알았네요. 아, 네네네. 아이, 좋아요. 아이, 고생하셨어요. 자, 보면은 이 차량 바디에 지금 물이랑 도장면이랑 딱 달라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랑 친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물이 고여있죠, 지금? 영상에서 보셨을 때는 지금 이게 그냥 까만 도장면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실을 보면 여기 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이랑 도장면이랑 착 달라붙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왁스 코팅이 안 되어 있는 차량들은 대부분 이렇게 보여지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일단 바로 드라잉을 할게요. 자, 드라잉 타올 이렇게 펼... 아... 확실히 드라잉이 계속 안 되는 게 보이죠. 한 번 두 번 하면 안 끝나. 코팅의 중요성이 여기서 나와. 이게 물이 도장면이랑 친하다 보니까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렇다 보니 힘줘서 계속 닦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코팅되는 차량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갖다 대면 순삭. 그치, 계속 하시라고 빨리. 아, 네네. 일단은 더클래스 하이브리드 코트를 들고 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발수형인 왁스를 작업을 할 거고 그 위에 친수형인 광부스터를 건식으로 작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 반대편에는 이 마프라의 카락스라는 친수형 제품을 바른 다음에 기운코치의 맥코트라는 습식력 코팅제를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기 있는 채로 바르는 거지, 저거는. 오케이, 그렇지. 일단은 반반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마스킹 필요 없잖아. 필요 없지. 뭐 왜 해, 내 눈이 자요, 내 눈이. 아, 그럼 레이저요, 내가 그냥. 넘어오면 손망아지. 자, 주머니. 원래 이게 흔들어줘야 되는 거야. 묘해가지고. 뭐가? 많이 뿌려놔야겠다. 저도 이렇게 카락스를 듬뿍듬뿍 뿌려둘게요. 넘어오지 말라니. 작업을 해볼게요. 하이브리드 코트를 근데 진짜 휘발유요. 냄새가 좋다고요? 마스크 형 끼고 있잖아요. 혼자 치사하게 무슨 소리냐. 냄새가 좋은 그래서... 건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닥 써? 아, 좋은 건 아니야. 아무튼 어쨌든 정확한 표현이야. 좋은 건 아니다. 아, 개인 차이일 수도 있긴 한데. 아니야. 아, 혹시 이게 편하긴 하다. 아, 좋겠다. 다 끝났냐 너? 다 끝났지. 어이씨, 반판 작업하는데 뭐 한 2-30초면 되지 뭘. 아, 나 2-30초는 지금 넘지 않았나? 시간 개념도 없으면 어떻게 해, 젊은 총각이. 희한하네. 저는 작업이 끝났습니다. 저는 이게 장인정신으로 한땀한땀 장인정신이 아니라 이 새끼가 이렇게 많이 바르니까 그러지 인마. 취향이야 인마. 취향 무시하는 거야 지금? 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커피나 한잔하고 오자. 네, 전화해. 어디 가요 형? 카톡해 다 되면. 오케이. 자, 이제 이 타월을 여기다 이렇게 놓고 버리고. 야, 거기다 두지 말고 좀 이게 구석에다 놔. 왜 이렇게 막 취향 차이야. 아까 이거 취향 차이라며. 이것도 취향이야? 그래. 아, 난 이게 너무 좋아. 왁스 작업이 전부 다 끝났어요. 음흠. 자, 이쪽은 발수형 타입의 왁스가 발려있고 이쪽은 친수형 발수... 아, 친수형 왁스가 발려져 있고. 마이크가 한 방에 전달이 안 되나? 아이, 살짝 꼬일 수도 있지. 여튼 자, 물을 뿌려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서로 다른 점이 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왁스 잠깐 내려놓고 자, 이렇게 저희가 반반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최첨단 미세한 그리는데 3시간 걸렸어. 3시간. 3시간이 걸렸어? 섬세하게 그냥 하나하나 그림을 보시면은 친수형 같은 경우에는 물방울들이 좀
동그랗게 매치지 않고 약간 좀 비스듬하게 매치면서 각이 한 30도에서 40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발수형을 보시면은 물방울 모질이 좀 동그랗게 잘 맺혀 있어요. 동그랗게 잘 맺혀 있으면서 이 각이 있는데 이거를 비딩 각이라고 하는데 이게 한 제품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한 90도에서 130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신 것처럼 지금은 이스트바 아유 되게 추운 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려주세요. 미세하게 날아가는 고압수의 같은 경우를 일단은 보여드렸는데 이쪽을 보면은 이 뭉태기로 날아가기 때문에 물방울들이 많이 남지 않아요. 실제로 고압수를 옆으로 뿌려봤을 때도 물끼리 서로 뭉쳐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얘네는 비딩끼리 서로 따로따로 놀고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비딩형, 발수형 왁스들이 굉장히 많고 해외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친수형 왁스를 사용을 해요. 실제로 물을 더 잘 튕기는 효과가 있고 물을 그만큼 튕기지 못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신에 눈 요기하기엔 굉장히 이쁘고 보기 좋다는 거. 얍. 이렇게 물을 덩어리로 뿌렸을 때는 발수형이 더 빨리 내려가지만 실제로 잘 튕겨내는 거는 친수형이 좀 더 잘 튕겨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 웅덩이채로 맞을 일이 사실 적죠. 그치, 그치.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비가 왔을 때 이거는 물을 머금고 이거는 비가 왔을 때 여기는 비를 머금고 있고 대신에 주행할 때 뭐 한 40km, 50km만 돼도 이 비등기를 뒤로 날아가서 깨끗해집니다. 반면에 친수형은 비가 내리고 있을 때 주행할 땐 당연히 잘 튕겨낼 거고 주차를 해놓고 비를 막고 있어도 알아서 튕겨내는 게 친수형 왁스예요. 근데 지금 발수랑 친수의 차이만 봤는데 저희가 이거를 한번 섞어 볼 거예요. 그래서 발수 쪽에는 다시 친수 왁스를 올릴 거고 친수 왁스 쪽에는 다시 발수 왁스를 올릴 건데 저는 이 습식 코팅제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 압축 분무기로 물 조금 뿌려두고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로 작업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거 실내 기록이 6분 남았어. 아니 5분 남았어. 빨리 해, 빨리. 아유, 큰일 났어요. 됐어, 난 다 뿌렸어. 나 이제 끝났어. 나 진정이 끝났어. 아, 일단은 습식 코팅제를 먼저 분사를 해줘야 되니까 저쪽 먼저 물에 뿌려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야, 야. 아직까지 친수 거의 친수가 좀 친수 쪽이 좀 더 가까운 것 같은데 이것도 변한 것 같은데 살짝 비딩각이 다 무너졌죠. 지금 여기 보면은 비딩각이 그렇게 이쁘게 나온 것 같지 않나요 갑자기. 근데 물 나오는 거 봐서는 일단은 전부 다 친수형처럼 보여요. 양쪽 다 가운데서 제가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뜨죠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 이거를. 아, 둘 다 튕겨내고 아무튼 어쨌든 능력은 좋아졌어. 어. 뭐라 그래야 돼. 이거를. 아, 되게 애매해졌다 이거 진짜. 그러니까 이거 뭐 잠깐만. 너 한 번 더 뿌려 보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비린감은 잘 맺히는데. 이쪽은 아직도 여전히 친수 같단 말이야. 여기는 친수끼가 남아있네. 어. 여기는 아직 발수가 남아있다. 그리고. 지금 제품을 조금 섞어서 이렇게 저희가 발라보고 지금 실험을 한번 해봤는데. 근데 맨 처음 발렸던 게 확실히 그 남아있는 것 같긴 해요. 맨 처음 발라놓은 게 성질을 가장 많이 띄는 것 같긴 해. 근데 약간 짬뽕이 되긴 했어요. 약간 그 비딩이 아까보다 그렇게 많이 맺히진 않아.
낼 때는 저희가 오늘 이렇게 실험 영상을 한번 촬영을 하고 있는데 맨 처음에 발랐던 그 왁스의 성질들을 가장 많이 띄우고 있는 것 같아요. 뭐랄까 친수용 왁스 쪽은 물을 고압수를 갖다 댔을 때는 솔직히 똑같아 보였어요. 고압수를 날렸을 때는 똑같이 그냥 물이 뭉텅이로 날아가는 느낌이고, 근데 또 이렇게 미세분무로 딱 뿌려보면은 비딩이 엄청 또 이뻐져 있고 비딩이 또 맺혀 이게. 그지? 약간 뭐 어떻게 조합만 잘 시키면은 뭔가 그러니까. 새로운 게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럴 것 같은데 진짜. 일단 둘 다 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발수형 왁스처럼 보이죠? 자, 친수형 왁스는 확실히 이건 있어요. 친수형 왁스는 광도와 깊은 광도와 슈팅력은 좋아요. 슬립감도 좋고. 자, 반면에 발수형 왁스들은 슬립감이 좋은 제품이 있고 그렇지 않은 제품이 있고 슈팅력이 대부분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 대신에 그만큼 비딩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섞어서 쓴다고 하면 괜찮지 않을까? 다음에 한번 조합을 좀 더 다른 걸로 한번 해봐야겠어. 이거는 이제 좀 더 우리가 조합 맞는 걸 찾아봐야 될 것 같아. 이것저것 섞어봐야겠어. 초발수 타입에 친수 타입을 좀 잘 섞어서 비딩도 좋고 슈팅도 좋고 광도도 좋고 이걸 좀 저희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희도 이거를 여러분들이 말을 질문을 해줬을 때 저희도 사실 그렇게 궁금하긴 하다 해서 촬영을 해봤는데 정확하게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내리기가 좀 애매하기는 해요. 정의를 못 내리겠어. 이게 세차에 정답은 없다지만 혹시나 이렇게 케미칼 관련해서 좀 잘 아시는 분 있으시면은 댓글로 저희 한 번만 가르쳐 주십시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잘 모르겠다. 이건 긴가민가하다. 마지막으로 이 비딩 맺힌 장면들하고 드라잉을 다 끝내고 이 광도가 얼마나 살아났는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